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검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도 마약을 거래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이동식 소화기 받침대 안에 숨기고 계단 손잡이 덮개나 배수관 뒤에도 숨깁니다. 모두 마약입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SNS로만 마약을 거래합니다. 판매자는 마약 보관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SNS로 전송하고 구매자는 사진을 보고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39살 송모 씨 등 6명은 지난 2월부터 필로폰 300g을 팔았습니다. 외국에 거점을 마련하고 국내에는 전달책을 뒀습니다. SNS만 이용해 만나지 않고 거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소문을 탔습니다. 송 씨는 시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아 4억 원을 챙겼습니다. 거래에는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이용했습니다. 구매자에게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계좌 거래보다 여러 면으로 간이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검찰은 43살 김모 씨 등 4개 마약 조직 14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39살 송모 씨 등 총책 3명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